이제 두 번째 이제 40 문제를 보실까 합니다. 실제 문제보다 실제 기출보다는 조금 어려우니까 막 성적이 너무 나쁘셔서 막 10개 맞추시면 아, 난 도저히 이렇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아마 15개 맞추고 계시면 실제에서는 24개 넘으실 수 있을 거니까요. 조금만 더 힘을 좀 내시면서 특히 이제 전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꼭 외우셔야 되는 거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뭐 외우지 않고 방법이 없을까 뭐 이렇게 그런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수험이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거꼭 외우고 물론 힘껏 외워야 되는 건 외우는 거고 좀 놓쳐야 될건좀 놓치는 형태로 공부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또 보실까요? 형법 부분을 이제 먼저 보실게요. 시간적적인 범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수법에 의한다는 것은 이게 원칙입니다. 1조 1항이에요. 우리 형법.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재판 확정 전에 범죄 후에 법률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면소해 주는 겁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다 맞는 지문이고. 2조 1항을 얘기하는 것이고 범죄 후에 법률의 변경으로 가벼운 게 있으면 근데 새로운 법을 그렇죠. 새로운 신법을 적용해 주는 게또 맞는 얘기죠. 가벼워지면 가볍게 해주면 되는데 4번이 문제인데요. 재판 확정 후에 법률의 변경으로 구성되지 않을 때는 공소유예 판결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겁니다. 요게 1조 3항이에요. 우리 형법 1조 3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해설에도 나오니까 체크해서 4번이라는 얘기 알아두십시오. 이게 기출입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이런 비슷하게 나온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까다롭죠? 이번에 인과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옳지 않은 건데, 인과관계와 관련해서는 상당인과관계설이 우리 형법 그러니까 우리 판례에 맞습니다. 형법에 뭐 얘기가 나와 있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에 맞는 지문이고요. 조건설은 이게 너무 넓어져요. 그래서 뭐 이게 뭐 그러니까 제가 범죄자면은요 제가 뭐 사람을 죽였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누가 낳냐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낳겠지. 그럼 우리 엄마가 왜 나를 낳냐? 우리 아빠가 꼬셔가지고. 그러면 니네 아빠가 잘못이네. 그러면 뭐니까 니네 아빠는 또 누가 그랬지? 할머니가 낳겠지. 그럼 할머니가 잘못이네. 할머니가 뭐다? 할아버지가 꼬셔가지고 뭐 이러면 단군 할아버지까지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건 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비판을 받는다 이런 얘기고 합법적 행위라도 이거 잘 받으십시오. 그 결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발생했을 때 개연성이 있다면 객관적 귀속률이 인정된다 하는데. 이게 틀려요. 만약에 합법적 행위를 했어도요, 그 결과가 마찬가지로 발생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건 불법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합법을 했어도 이 범죄 결과가 아니죠. 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객관적 귀속, 그에게 책임은 지울 수 없어요. 이 객관적 귀속이라는 게 책임이거든요. 책임은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합법적으로 했어도 그 결과가 발생했을 거라는데 내가 합법적인 행위를 했어도 걔가 자빠질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면 내 잘못이 아니라 걔가 자빠진 거지. 그래서 이때는 책임이 없다라고 해서 3번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이걸 좀 어렵게는 합법적 대체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객관적 귀속은 없다. 책임은 없다. 어떤 행위라도 죄가 요소가 되는 게 위험에 발생되지 않는다. 그 결과에서 벌어지 않는다는 게 인과관계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13조의 규정입니다. 13조. 답은 3번입니다. 내가 합법을 했어도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면 내 잘못이 아니죠.